자, 그럼 지금부터 사용자가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세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세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션을 사용하기 위한 모듈을 이렇게 장착하고 그리고 세션을 세팅하는 것까지 해놓으셨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여기에 들어올 건데, 코드가.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코드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request에 session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그 객체에다가 제가 사용자의 이름인 display, 제가 요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사용자가 로그인에 성공했을 경우에 사용자의 이름은 저는 유저네임 말고, 요건 이제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정보니까, 별도로 display name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이름이 출력되도록 할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유저네임은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고, display name은, 이건 ID라는 거고, display name은 화면에 표시하는 저의 닉네임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request 객체가 갖고 있는 session 객체에 display name이라고 하는 값으로 저는 이 로그인에 성공한 사용자의 이것의 display name 값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session ID를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웹 서버에 접속할 때, 로그인을 할때그 세션 아이디를 던져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용자가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실행시켜서 그 세션 아이디의 display name이라는 값으로 유저의 display name 값을 저장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 세션 아이디에 해당되는 정보를 서버에다가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리다이렉트로 웰컴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아직 웰컴 페이지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app.getWelcome function request response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response 해서 send를 하는데 저는 리퀘스트에 세션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다시 리로드를 해볼게요. 아, 백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111 정상적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서브밋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웰컴 페이지로 왔고 여기에 이렇게 세션에 대한 세션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중에서 이 부분 자, display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egoing이라는 값이 전달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접속한 세션 아이디에 해당되는 display name이 egoing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정상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사용자가 로그인에 성공한 상태와 로그인에 실패한 상태를 구분해서 처리를 우리가 달리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뭘 쓰면 될까요? display name. request에 session의 display name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session ID가 로그인에 성공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로그인 성공과 관련된 것을 보여드리고, 만약에 저 값이 없다면 로그인에 실패한 또는 로그인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선 로그인에 성공한 사용자는 response에 send를 해서 자, 결 밑에 있는 grave accent 표시를 했고요. H1
hello h1.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사용자의 이름을 보여주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로그인 안 되어 있는 사용자라면 이렇게 해서 역시 h1인데 이번에는 웰컴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로그인된 사용 로그인이 안 돼 있는 사용자라면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동선을 제공해 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그리고 로그인 되어 있는 사용자라면 아직 우리가 만들진 않았지만 로그아웃 할 수 있는 정보를 이렇게 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백해서 비밀번호를 맞췄어요. 아, 틀린 것부터 하죠. 이렇게 하면 후아이가 나오고 로그인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웰컴 페이지로 직접 이동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되면서 로그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여기에 정상적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서브밋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Egoing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뜨는 이유는 이 웰컴 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의 세션 아이디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 네임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true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걸 통해서 그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웹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하는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로그아웃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